안녕하십니까. 예, 백희성 강사입니다. 종로구청이 지원하고 인사문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우리 박복신 회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 저 안지영 교수님께서 우리 정말 원장님이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필요한 종로구에 있는 문화유산, 문화적 인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등을 한국사 혹은 이 동아시아사 세계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역사 강의 시간,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오늘 할 주제는 이겁니다. 인사동, 김소월, 윤동주, 그리고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인사동입니다. 바로 핵인싸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이 인싸, 뭐 인사이드 이런 말이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이죠. 이런 말들이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인사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워낙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커서 그렇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결국에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안동 하회마을하고 그 다음 인사동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전 세계 국가의 문화유산들이 그 선정됐습니다만은 조선 왕실의 그 이 뭐라 그럴까 지배계층인 조선 왕실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민들의 문화인 인사동의 문화 이런 식으로 안동 하회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 서민, 미술품, 왕실의 궁궐 이런 식으로 이 다양한 계층적인 문화 3요소가 모두 심지어는 그 안동 소수서원까지요 이 전부 다 유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뽑힌 동시에 뽑힌 경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의 문화유산도 세계 문화유산이고 왕실의 궁궐도 세계 문화유산이고 양반들의 지방에서의 공부하고 정치적인 수양을 쌓는 서원도 세계 문화유산인 그런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글자라고 조선시대에는 무시하기까지 했었던 훈민정음마저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500년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현대사의 공간, 그것이 바로 인사동이고 그 현대사적 인물 두 사람이 김소월과 윤동주예요. 전통적인 정서를 간직하면서도 거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세계관, 전통적인 세계관, 그리고 역사적인 세계관까지 더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두 사람의 시인입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그리고 간송 전형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이렇습니다. 전형필 선생님이 전형필이라고 하는 역사적 위인이 돌아가신 곳, 그러니까 그 이른바 자택이 있는 곳은 도봉구예요. 저 종로 위에 도봉구예요. 그 다음에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모으셨던 각종 미술품들이 있는 곳은 어디? 성북구예요.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분이 종로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시고 주로 활동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간송미술관을 세우기도 전에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전에 종로구에서의 생활이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문화인물로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동의 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인사동은 뭐하는 곳이었는데? 라고 보시죠.
인사동에 가서 자 종로구 종로 2가 인사동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동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인사동 동사무소라는 게 없습니다. 인사동 주민복지센터 이런 거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뉘는데요.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도상으로 나누어 놓은 개념입니다. 행정동이라고 하는 큰 그 동사무소가 있는 동네에 속한 개념이죠. 여러분 조금 의외시죠? 그죠? 인사동 동사무소가 없단 말이야?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도화서터가 있습니다. 도화서터. 여기가 원래 조선 미술의 중심지였던 도화서가 있던 곳입니다. 허준이 여러분 그 저기 드라마상에서요. 경상남도 산음 땅에서 있다가 내의원 시험을 치러 그 과거 의술의 그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오죠. 그리고 평생의 꿈이 뭐든가요? 내의원에 들어가는 겁니다라고 이제 그 궁궐 내에 임금님과 왕족의 그걸 보는 소위 얘기해가지고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 왕실 의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뭐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쯤 되겠네요. 그런 게 되는 게 자기 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거기로 갑니다. 드라마상의 설정입니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뭐 유이태라든지 유도지라든지 소설 동의보감에 다 창작의 산물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내의원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 올라갑니다. 허준은 실존 인물입니다만은 실제 내의원에 근무를 했었죠. 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의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도화서가 있는 거예요. 왕실의 그림을 모두 그리는 벼슬을 그리는 도화서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이 도화서가요. 도화원이었어요. 도화원. 안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종 때 그렸던 그림들이 도화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것이 도화원에서 도화서로 격화됩니다. 도화서. 그래서 가장 높은 벼슬이 당상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 당상, 당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무대입니다. 무대. 그리고 어떻게 돼? 이 하나의 단입니다. 계단을 마당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딱 앉는 지역이죠.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습니다. 당상관과 당하관을 가르는 기준은요. 정오품이 되겠습니다. 정오품. 정일품. 위에 삼정승이 있고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정종, 정종 하다가 쭉 오는 정오품에 대해서 당상관과 당하관이 딱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로 이렇게 말하죠. 뭐뭐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시험이 그 어려운 과거 시험도 뻔하게 붙을 정도로 그게 해결이 다 눈에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관으로 격화시킵니다. 이 도화원일 때는 당상관이었는데 도화서가 되자 당하관, 즉 종육품이 도화서의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에 숙종조, 현종조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러면은 조선 실학의 대가들, 그런 화가들 이른바 진경산수화의 겸재정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뭐 혜원신윤복이나 단원김홍도나 나중에 조금 천안 출신인데 도화서까지 들어가게 되는 오원장승업의 경우에도 전부 다 여기 인사동 근처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예. 전부 인사동 근처에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사동에 뭐야 도화서에 다 있었다고 오원장승업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들어가갖고 두 달도 못 견디고 도로 나왔어요.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뎠어요. 예, 그래서 뭐냐 이 도화서가 바로 뭐예요?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사동에 오시면 갤러리가 그렇게 많아요. 갤러리. 여러분 이 갤러리가 물론 여러분 이게 골프 치는 것도 이거 갤러리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뭐야 화가 이 그림의 소위 얘기해서 전시회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아. 화가들 전통 화가들의 이런 것들 여기 빵 모자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이 빵 모자 쓰신 분들이 그렇게 여기 많아. 여기 제가 여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박재동 화백 사진도 이렇게 탁 걸려 있고 이렇더라고. 여러분 박재동 화백이라고 아세요?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낼게요. 예, 여기 박재동 화백이라고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도화서 터가 있다. 도화서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게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과학적인 사고방식 하시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땅이 그런 어떤 미술의 어떤 그런 전당이야. 내가 볼 때 이 지에 기운이 있어. 기운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 저 위에 지금 보이십니다. 단오날 풍경, 혜원 신윤복이 그렸던 겁니다. 혜원 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단원 김홍도가 여러분 이 그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장날 풍경이라 그래야 되나? 장날 풍경. 장사꾼들 옆에 이렇게 그 무동이 막 춤추고 있고 이런 걸 민속의 부문. 1914년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거리를 일제 강점기 때에 그 불행한 1910년 경술 국치를 겪고 난 다음에 1914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 이름을 다 바꿔요. 행정구역 이름을 다 바꿔버린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1941년도에 사람, 조선 사람을 보고, 너희는 조선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 천황 폐하에 무슨 백성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예요? 창씨 개명이죠. 즉, 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종에 제가 배씨고 김씨고 황씨고 안씨고 박씨고 이런데 그런 성이 다 필요 없어. 다 없애. 그럼 뭐야? 일본 성을 주다는 거야. 창씨, 씨를 창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 창씨 개명의 엄청난 일이 바로 먼저 1914년 어쩜 그렇게 이 그 14와 41이 그렇게 딱 요것만 바뀌냐. 1914년 4월 11일 일본 제국주의는 땅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 창지개명이라 그래요. 창지개명. 이 창지개명에 따라 인사동 역시 원각사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절골이라 그래서 절골. 절골. 여러분. 도화서가 절골에 있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절골에. 왜 절 옆에 그 도화서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일 그 종이를 많이 소비하죠. 종이. 그래서 뭐냐면 절이 예전에 아무리 숭유 억불이지만 절에다가 그 종이, 물이 좋고 이렇게 되면 종이를 만드는 특권을 줬습니다. 산에 있는 절에다가 여러분. 그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 옆에 도화서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원각사, 그때 조선시대 원각사의 역할을 지금 조계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계사가 지금 저 인사동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창지개명, 인사동 역시 절골이었으나 어떤 일본 귀족이 그 1894년도에 경복궁을 범궐하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범해가지고 그 고종에게 항복을 받아내거든요. 그게 갑오농민전쟁 한창 진행될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거. 그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가르치는지.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었대, 요 근처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뭐냐면 관인방이라는 그런 뭐 마을을 하나 세웠나 봐. 관인방. 그리고 어떻게 돼?
요 옆에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사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사동. 예. 대사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노? 관인방의 인, 대사동의 사를 합쳐서 그냥 인사동 이렇게 부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전통문화를 정말 지켜나가고 전통문화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인사동마저도 어떻게 돼요? 일본식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씁쓸한 이런 모습입니다. 애초에 조선의 문화재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인사동 여기에 낙원 지하상가 있는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 조선의 문화재를 뭐라고 그래요? 골동품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이 전래의 말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골동품. 이 골동품을 영어로 하니까 요새 희한하게 이걸 무슨 엔티크 이렇게 얘기하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골동품이라고 해요. 일본 부자들에게 이 골동품을 거래하는 센터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행정안전부가 뭐 이름도 하도 자주 바뀌니까 행정안전부인지 안전행정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둘 중 뭐든지 간에 행정안전부가 이 창지 개명한 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너 이게 1914년이니까 지금 106년이 지났잖아요. 106년 동안 인사동으로 다 알고 있는데 뭐 그죠? 지명을 바꾸면 문서부터 해갖고 싹 다 바꿔야 되잖아. 맞죠? 가게 이름부터 뭐 해가지고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아유, 막 그거를 막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바꾸면은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걸 누가 절골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다 인사동이라고 알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막 그런 건 좀 놔두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막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예, 놔두자 막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냥 골동품이라는 말을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이제. 이 말은 안 해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도화서가 있었고 혜원 신윤복이나 단원 김홍도가 활동하던 곳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동의 현재 인사동 쌈짓길 문화공간 여기에 한복 한번 입고 사진 찍는데 3,000원 한대요. 3,000원 맞습니까? 비쌉니까? 3,000원 문화체험이란 건 말도 안 돼? 3,000원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던데 한복체험을 하는 게 쌈짓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시설이 있대요. 가게가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 및 내국인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인사동에 오면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 제가 옛날에 누구 답사를 제가 가이드를 해서 갔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오신 그 재미동포 1세대 분들에게 경복궁과 창덕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궁으로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무슨 인사동에서 한복하고 갓을 빌려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네들의 한복을 이렇게 빌려준대요. 그럼 그걸 입고요. 태극기를 들어요. 여기에. 이게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극기를 조그만한 걸 이렇게 들어. 그리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경복궁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 그래갖고 사진을 뭐 인증샷을 10장을 찍어오면
이런 독특한 장소에서 10장을 찍어 오면은 뭐 뭘 좀 준대요, 또. 내가 무슨 이런 해괴한 이벤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친구들은 한복의 어떤 멋이라든가 이 경복궁이 지금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게 몰라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씁쓸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미국의 백악관이나 링컨이 이력하고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간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저 성조기 깃발 하나 이렇게 들고 그렇게 가이드도 없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신 분, 인사동 한정식. 특히 가운데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구절편, 이게 있어야 돼, 구절판. 이거 없으면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4인용 밥상입니다, 4인용 밥상. 인사동 한정식. 지금 여러분 인사동에 오시면요, 골목골목에 어쩜 그렇게 한정식집이 많아. 그쵸? 한정식집이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언제부터 많았을까요? 아까 도화서가 있을 때부터 많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바로 저기 뭐야 한국식의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왔던 일본 상인들이 한국식의 요리를 저런 식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내는 것을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엄청나게 차리는 음식이 아니래요, 한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찬 가짓수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인사동에 조금씩 미술품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전통 찻집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소위 70년대 초부터는 지금 여기 인사동 밖에 나가면 있는 옛날 팥빙수라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하면서 전통차가 많이 들어서면서 고급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요 근처에 뭐가 많습니까? 대사관하고 관공서가 엄청 많죠. 그래서 인사동의 한정식 집들이 대거 들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대거. 정말 대거 들어왔대. 그래서 재료만 해도 엄청나고요, 저게. 이 한상을 차려내려면 재료도 엄청나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저기 음식물 쓰레기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한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로 많이 몰리게 돼요. 한식을 연구하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한정식집을 차려가지고 이것이 진짜 한정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차리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대로 받으면 언론사 기자나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불러다가 밥을 접대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행정 수도를 또 세종시로 이전했죠. 그러니까 인사동의 한정식의 고객들이 확 줍니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의 열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코로나의 위력으로 한정식집에 잘 오지 않더라,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요. 특히나 뭐야,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정식의 최대 고객이 누굽니까?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정식집이 점점점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이유 또 뭐예요? 이렇게 많이 차리면
설거지를 하든 재료를 손질하든 반찬을 만들든 뭘 하든 뭘 하든 뭐가 됩니까? 점점 경력이 높은 숙련 음식 조리 기술자들을 원하게 되는데, 그죠? 값이 비싼데, 자, 값을 자꾸 낮춰야 장사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임금은 자꾸 올라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임금으로도 이렇게 활동이 됐었던 한정식 집에 사실은 된서리가 좀 내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정식집이 그렇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 여기 그 인사동의 한식집들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자, 이거 딱 봐도 참 맛있게 보이지요. 예, 그래서 이거를 1강에 놓지 않고 요거를 3강에 놓은 겁니다. 왜 1강에 놓으면은 너무 점심 먹고 싶어질 것 같아서 제가 3강에다가 이거를 놨습니다. 다음 강의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멋있다. 야, 멋있다. 결론입니다. 김소월. 김소월의 실제 나이는 1903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925년부터는 종로구 연건동 121번지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이지만 종로구 연건동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아니 뭐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 중에 태어난 고향이 서울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래도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대에도 네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부산이다 대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하나 아래 30대도 잘 없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쯤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네 고향이 어디냐는 방배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배동이다, 상계동이다, 뭐 아니면은 뭐 저 종로구 뭐 저 해화동이다, 뭐 용산의 한남동이다 이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대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하지 않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아, 염창동이요. 뭐 가양동이요. 마포구 양화진이요. 뭐 저기 고향이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요. 압구정동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심지어는 동네 이름으로도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기억해. 아파트로. 현대 아파트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금호 베스트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트로 기억해. 예. 그렇게. 종로구 연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김소월 사진 중에 진짜 김소월이라고 확실시 되는 사진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소월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 하나가 얘기하기를 김소월의 성격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사진을 찍는 거를 정말 좀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왜 사진을 안 찍어주느냐 하고 지금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의하는 내 모습을 사진을 좀 찍어달라. 예? 안 교수님. 정말 이렇게 해도 사진을 안 찍어주시는 우리 안 교수님이 이게 백이성 강사하고 김소월은 이 성격이 다른 거지. 어떻게든 황은경 작가의 이 뭐야 카메라빨을 내가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카메라를 의식해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김소월한테 이거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싫어요.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김소월. 이때가 언제냐? 그럼 이 찍기 싫어하는 사람은 왜 찍었느냐? 오산학교를 16살에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 그래갖고 찍은 겁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서울에 왔습니다. 배재고보에 다녔습니다. 배재고보. 배재고보에 다녔는데 그 배재고보는 지금 그 배재고보죠. 저기 저 어디야? 저거 여러분 저기 그 왜 정동교회 있는 정동교회라 그러나 그 덕수궁 앞에 왜
베제고보 건물 있잖아요. 아펜젤러 무슨 기념관이고 그 영국 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셀이라고 하는 그 있는 곳에 있는 베제 학당 그쪽이죠. 지금 베제 고등학교는 강동구에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그 옮겨갔죠. 베제 고등학교가 그 베제 고등학교가 그 선배들이 아주 그 좋다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많죠. 여운형도 거기를 좀 다녔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주시경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다녔고,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회장을 할 때, 배제학당의 학생회장을 할 때, 영어 선생님이 서재필 선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서재필 선생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당시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 예, 메리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기 때문에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왔던 서재필 선생입니다. 그때 김소월이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김소월의 옛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걸 종로구청장 김영종 구청장이 직접 가서 이걸 달았습니다. 여기는 출판사였던 매문사 그 문학을 팝니다라는 겁니다. 매문사. 예, 매문사 옛터입니다. 시인 김소월이 1923년 경성부 연건동 121번지 매문사에 적을 두고 시집, 그 유명한 시집, 뭐 진달래꽃.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펴냈으며 문필 활동을 했던 명작의 산실입니다. 현대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그는 본명이 김정식으로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같은 명시를 남겼습니다. 소월의 시를 아끼고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종로 문인들의 뜻을 모아 이 표지를 붙입니다. 2018년 어떻게 돼? 4월 16일 한국 문인협회 종로 지부 이렇게 돼 있죠. 종로 문인협회 종로 지부인데 어떻게 김영종 구청장이 직접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붙였습니다. 진달래꽃 여러분 다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이게 몇 살에 지은 시라고요? 김소월이 15살에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15살. 여러분 주변에 지금 15살이 그 중학교 2학년이죠. 그죠? 혹은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변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유치원 때부터 논술 학원을 쭉 다녔으면 15살에 진달래꽃 같은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를 썼던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한국 그 문학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5살에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15살에 또 하나 썼던 시가 뭐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걸작 중에 걸작 산유화입니다. 산에 피는 꽃 이 말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뭐야?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죠? 산에는 꽃 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이런 어떤 그 시들은요, 여러분, 간단한 시 같지만, 이런 시들이 우리 한국의
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백희성 강사는 굉장히 그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노래로 나온 시들입니다. 이게 노래로 나온 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 초혼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그 시문학 사상 최고의 걸작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거 개인적으로요, 저 백희성 강사의 친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시가 초혼입니다. 초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김소월 시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젊었을 때니까 자,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니 이 젊었을 때 이 얼굴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김소월이라고 하는 이런 사진 있죠. 이런 사진. 예. 제가 여기 옆에다가 하나 낼게요. 요 사진을, 요 김소월의 이 대중적인 이 사진은 자기 사진이 아니라 김소월의 아들의 사진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민족의 명시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생전에 저작권 신청도 안 해서 자기 자손들이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김소월 문학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후손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자 했지만 개인적인 문학관은 있을지 몰라도 한 기업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김소월 문학관은 있는지 몰라도 김소월 문학관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학관은 아직 없습니다.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차르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차르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갖고 전 세계가 지금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정작 모차르트 본인은 어디에 묻혔는지도 잘 몰라요. 공동묘지에다 그냥 한꺼번에 몇백 명이 묻히는 묘지에 그냥 던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어떻게 생겼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 그림 한 장 남아있어요. 자기 누나가 워낙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난넬이라는 여자여서 그 난넬의 이름, 그 17살 때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15살에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린 게 유일하게 진짜 그림입니다.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17살 오산학교를 졸업하던 그때의 선생님과 김소월의 사진, 유일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뭐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뇌졸중에 가까운 증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 12월 20일 아주 오래오래 지나서 이 진달내꽃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옛날 한글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지금 한글은 이렇게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시집이 1억 3,500만 원 경매를 붙여갖고 1억 3,500만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에 이거 전에 그 제 최고가로 낙찰된 것은 백석 시인의 시집이었고 7,300만 원에 낙찰됐었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돼? 무려 두 배 가까이 뛰어넘어 진달래꽃의 진본이 2015년 12월 20일 날 1억 3,500만 원에 낙찰됩니다. 어디에서 이거 뭐야? 종로 인사고전문화중심이라는 단체 및 건물에서 개최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노? 엄청난 고가로 팔리게 됩니다. 경매에서. 인사고전문화중심. 바로 여기 인사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진달래꽃 이게 매문사에서 출간본이고요.
출간본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출판사가 출판을 해주고 예전에는 어땠느냐 배급사가 있었어요. 배급사가. 총판이라고 불리는 배급사가 있어서 그 총판본이 중앙서림에서 총판본을 해가지고 1925년 12월 26일 초판이 출간됩니다.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집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종로구 연건동에서 거의 다시 편집됐습니다. 김소월에 의해서 다시 다 어렸을 때 좀 유치한 표현 이런 거 다 고치고 이렇게 편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김소월 씨예요. 그런 거. 그런 거 다 김소월 씨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거 있죠.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런 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화를 할 때에 귀화 시험을 칠 때가 있어요. 그 귀화 시험을 칠 때 문제가 계속 바뀌어서 출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달래꽃의 저자는 누구인가 써라 라는 것과 김소월의 대표적인 시집은 무엇인가 써라 라는 문제입니다. 즉 어떨 때는 김소월을 물어보고 어떤 해에는 진달래꽃을 물어봅니다. 즉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을.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한글의 발전, 시문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3대 시인 이상, 김소월, 윤동주 세 명이죠. 예. 그런데 그 세 명이 다 어디에서 활약했어요? 종로에서 활약합니다. 예, 종로에서. 그러니까 뭐냐, 종로로 와야 뭐가 다 있는 거야. 왜냐? 출판사, 그 다음에 배급사, 그 다음에 시를 어디다 연재해야 돼? 시, 소설 이런 거를. 신문사에 연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종로에 다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죠? 학생들이 하숙을 하려 해도 종로에 있는 거예요. 종로에. 그러니까 종로에서 다 활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로에서 또 활약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받고 있죠. 예, 아주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문학의 영웅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3대 시인 가운데 두 번째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의 외사촌 형이죠. 바로 누구예요? 송몽규의 모습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 그죠? 아니다. 고종사촌이다. 예. 제가 원래 알았거든요. 요런 페이크 액션을 한번 해드려야 또 강사가 이 또 강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고종사촌, 바로 윤동주의 고모의 아들이죠. 송몽규가. 윤동주 아버지의 누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야. 윤동주, 송몽규. 송몽규도 그 자체로 대단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 신춘문예에 송몽규가 먼저 붙었거든요. 원래 윤동주하고 송몽규는 아버지가 법대나 의대로 가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업상 법대나 의대로 가야지 않겠느냐. 함경북도 회령, 함경북도 경흥 그쪽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송몽규하고 저기 윤동주한테 의대나 법대로 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국문과나 영문과로 가고 싶습니다. 송몽규는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싶기 때문에 서양사학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문과 나와 보니까네. 저 기자 백기타 가서 의대하고 법대를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북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윤동주가 이제 아버지와의 전쟁을 이기고
왜? 할아버지가 윤동주 편을 들어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송몽규 그 다음에 윤동주 둘이서 연희전문학교로 오게 돼요. 어디로? 어떻게 돼? 여기 하숙집 터가 있잖아. 종로구 누상동 옥인길 57번지 예, 윤동주의 하숙집 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방 이후에 그 좌익 활동을 했던 문학가 강처중,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국어 국문학과의 문예평론으로 평론가로 활동했었던 누구? 정병욱이라고 하는 이 교수. 요렇게 네 명이서 같은 방을 쓰셨다고 합니다. 한 방을 썼다기보다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라는 영화에서 좀 고증이 잘 되어 있는데 방 두 개에 네 명이 생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 두 개에. 그래서 송몽규하고 강처중이 같이 살았고 같은 방을 썼고 바로 이렇게 건넌 방에 정병욱하고 윤동주가 살았다. 그래서 정병욱이 무려 네 살이나 어렸지만은 예, 윤동주는 단 한 번도 반말을 쓰거나 어이 이런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조용조용하면서 항상 어떻게 뭔가를 쓰고 야, 내 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시 한번 읽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형, 내 시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 정병욱도 절대로 그 시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 이 38년부터 41년 사이에 종로 생활 동안 쓰여졌던 시를 세 부를 복사해서 한 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한 부는 정병욱에게 주고 그죠? 한 부는 연희 전문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영문과의 이양하 교수님한테 드립니다. 제가 쓴 시인이 소중히 간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병욱이 어떻습니까? 정병욱 교수가 여수 본가에 내려와서도 광양 그쪽 본가에 내려와서도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까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목숨처럼 아끼는 내 친한 형님의 저작집이니 어머님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뺏기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병욱 교수가요. 그래서 정병욱의 어머니가 되게 섭섭했었다고 그러죠. 그 말 듣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신데 이거를 이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집이 바로 뭐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됩니다. 이게 예. 우리 한국 문학 사상 가장 뛰어난 아까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함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위대한 시집이 되었던 것이죠. 윤동주 시인이 많이 알려진 데에는 사실 서울대학교의 정병욱 교수가 바로 그렇게 교수가 됐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무시 못합니다. 1970년도에 그 1967년부터 종로구가 아니라 여 밑에 중구 종로구 밑에 중구 무교동에서 문을 열었던 카페 세시봉 여러분 세시봉 카페에 세시봉이 프랑스 말인데 그 영어로 하면 원더풀 이 말입니다. 원더풀 뭐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노래 있잖아요. 원더풀 뭐 멋지다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세시봉 카페의 창립 멤버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 유명한 윤형주라는 가수입니다. 그 윤형주 가수가 그 윤동주의 육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을 많이 홍보했었어요, 윤형주가. 예, 그래서 윤형주는, 그러니까 동주, 형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윤형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롯데껌 광고, 그 노래, CM송, 그 다음에 새우깡 노래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브라보콘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들 뭐 트윈폴리어의 웨딩케이크라든가 이런 노래들로 상당히 유명, 그쪽도 뭐냐 하면은
그 가사를 짓고 곡을 쓰는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라고 봐요. 그런 끼가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냐, 윤동주는 이 하숙집에서, 근데 이거 참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거든, 거기를. 왜냐하면 여기 지금 표지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는데. 표지판은 나중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없었어요, 이게. 그냥 여기가 하숙집인가? 저기가 하숙집인가? 안내하시는 분들도 막 그러고 갔다고. 그런데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종로구 청운동 저 윗동네 청운동 창의문로 119에 윤동주 문학관이 딱 서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식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아까 김소월은 정식 문학관이 없다 그랬죠. 윤동주는 자기 문학관이 딱 있는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보세요. 지금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하고 한국에서의 이 자동차 매연가스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라는 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북극성 빼고는. 그런데 윤동주의 1938년부터 41년까지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을 만주 용정현 화룡현에서 보냈던 명동촌에서 보냈던 그 어린 시절에 항상 밤에 위로만 쳐다보면 별과 달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온 밤하늘에 깨 뿌려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심상이 번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강원도 평창을 가도 볼 수가 없고 제주도를 가도 못 봐요. 밤하늘을 볼 수가 없어. 이놈은 매연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이런 위대한 시인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밤하늘에 별을 봐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참 밤하늘에 별을 봐야 지금. 종로구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 여러분들 반드시 가세요. 가시게 되면은 송몽규와 윤동주 그리고 강처중 이양하 교수 그리고 윤동주가 멘토로 삼았던 누구 그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정지용 시인의 작품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부자의 품격, 문화재를 지킨 간송 전형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거,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여기에 낼게요. 잘 안 보이. 여기가 한남서림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게 뭐냐면 땅바닥에 표지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에 표지석이 되어 있는데 이 한남서림 바로 앞이 크로바 가방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자리가 뭐냐면 간송 전형필 선생의 한남서림이 있던 곳입니다. 그 한남서림에서 자기가 원래 백만장자거든요. 조선에. 그 백만장자의 황해도에서 대지주였던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26살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부를 승계받게 되자 전부 다 뭐야 일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아까 그랬죠. 인사동을 왜 그 진인방과 대사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인사를 따가지고 인사동이라고 했는지 골동품을 거래하는 동네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그 골동품 기왕이면 나에게 달라. 그게 뭐야? 고려청자 삼학운매병, 이조 백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조선 백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재산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의 품격,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킨 코리안 백만장자의 표상이죠. 그래서 저렇게 도자기를 하고 있는 부자의 품격 문화재 전형필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도 간송미술관 관장을 했고 그 손자도 간송미술관 관장을 했는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간송미술관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방문객도 안 오고 어려워져서 결국 소장한 문화재 중에 한 5점 정도를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간송 전영필의 백만장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글누리 11번째 책사랑 강연이라고 하는 인사동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작가 이충렬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전기 작가니까 사람의 위인전 이런 걸 많이 쓰시겠네요. 간송 전영필 훈민정음을 지키다 해서 어린 26살 백만장자 전영필 사장의 이 찍은 사진을 해놨습니다. 아주 딱 봐도 젊어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0년 7월 30일 날 한글 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외솔 최현배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0년 아직까지 조선 총독부 일제강점기입니다. 반갑도다 해대본이여 해설하여 그 예를 적어 놓았던 본을 지킵니다. 훔 무가지보 도대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지상의 보물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켰습니다. 경상북도에 내려가서 그거를 당시 돈 거금 1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1만 원을 주고 이것이 엄청난 보물이 될 것이다. 1만 원은 지금 돈으로 치면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돈을 왜 써요? 지금 부자들, 졸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를 지키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뭐 그 무슨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높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 반갑도다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지켰고, 더 중요한 거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6.25 전쟁에 피난을 내려가면서도 어떻게 돼? 해례본만은 반드시 들고 갔고, 그 방에 자기는 추운 방에서 자면서 해례본만큼은 온도를 지키는 시설에 갖다 놓았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돈 버는 부자들이요, 우리 간송 전영필 선생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간송생의 해례본을 영인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질로 복사를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민간에 공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40년 7월 30일 발견이 돼서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선일보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이 바로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을 조금씩 번역해갖고 연재를 했습니다. 그 연재한 게 밑보였는지 1940년 8월 10일 날 연재가 끝난 지 5일 만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됩니다. 그 해례본이 누구에 의해서 공개됐다고요? 간송 전영필 선생에 의해서 공개됩니다. 자기가 그 많은 돈 1만 원을 주고 산 거를,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학자들과 백성들, 그 조선 백성들 다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 무슨 상주 해례본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또 나하고 같은 배씨야, 배씨. 짜증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공개 못 합니다. 이러죠. 이 해례본은 조선 전기의 해례본이라서 그 상주본이라는 거는 여기에다 플러스 조선 후기의 연구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높겠죠. 그거를 어떻게 돼?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인수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조 원을 주면 내놓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나 따나, 간송 전영필 선생이 얼마나 영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송 전영필, 인사동을 보면서 항상 간송 전영필, 그리고 어떻게 돼?
윤동주 그리고 김소월 그리고 이상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이상에서는 이상에 대해서는 3대 시인이라면 왜 두 명만 말하고 말어? 이런 한 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흥선대원군 이하은과 몽양여운형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종로구청의 후원을 받아 인사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백이성 강사의 종로구청 문화역사유산 지역별 강의 종로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유튜브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